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차 테크닉 중 건식 기법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마른 종이에 붓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는 웨톤 드라이라고도 하는데 플랫 워시, 중첩, 그라데이션 기법을 해보겠습니다. 플랫 워시, 한국말로는 그냥 평칠이라고 하면 돼요. 플랫 워시를 하려면 먼저 물감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 돼요. 도중에 물감이 모자라서 새로 만들면 종이가 민감해서 얼룩이 남게 되거나 색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해서 먼저 충분하게 물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울트라마린 색을 좋아해서 그 색으로 해볼 겁니다. 플랫 워시를 할 때는 바닥에 평평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적어도 기울기를 해줘야 물감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물감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도화지에 칠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감의 농도입니다. 충분히 물기가 많아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플랫 워시는 말 그대로 평평하게 붓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붓을 하면서 도화지를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붓에 물기가 많아서 도화지에 칠한 물기를 계속 연결해서 평평하게 칠해주는 테크닉이죠. 자, 이렇게 물기가 많아서 그 물기로 밑에 색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붓칠을 해줄 때 되도록 빨리 칠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 얼룩이 생겨서 지저분해집니다. 제일 밑에 남은 물기는 붓이나 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물자국이 생기는데 주로 물동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백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물자국 번진 게 컬리플라워 같다고 해서 컬리플라워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일부러 이런 우연의 효과를 잘 살려서 표현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 워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중첩을 해볼 건데요. 수채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겹쳐서 칠하는 걸 말합니다.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을 칠할 건데 네모 모양은 플랫 워시에 썼던 색을 그대로 칠할 겁니다. 동그라미 모양에 조금씩 진한 색을 섞어서 겹쳐 칠할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놓았던 같은 색감의 같은 농도로 칠해 볼게요. 자, 겹쳐 칠하니 색이 좀 진해졌죠? 중첩을 할 때는 도화지가 완전히 말라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칠을 해줍니다. 동그라미 모양엔 좀 더 진한 색을 섞어서 칠해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칠해줍니다. 점점 깊이감이 들죠? 동그라미는 좀 더 칠한 색을 섞어 칠해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칠을 해줍니다. 네모 모양은 플랫 워시에 사용했던 같은 물감으로 계속 칠하겠습니다.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을 중첩으로 칠해봤는데 동그라미 모양이 칠한 것과 같이 색의 변화를 주거나 농도의 변화를 주거나 할 때 좀 더 재미있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네모 모양처럼 같은 색으로만 겹쳐서 칠해주면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번 더 칠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애반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두 가지 그라데이션 테크닉을 해봅니다. 저는 울트라마린색을 좋아해서 울트라마린색 하나로만 표현할 겁니다. 농도를 진하게 하다가 점점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하게 표현해줍니다. 예전에 미술학원 다녔을 때 디자인하던 친구들은 이걸 보카십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말이고 그라데이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물을 조금씩 섞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는 좀 진하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면서 부드러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위에 남아있는 물들을 이용해서 점점 물을 섞은 물과 섞어가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칠해주면 위에 있는 물들이랑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조금씩 조금씩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물들을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그럼 위에서는 좀 진하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걸 그라데이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색이랑 울참어린 그 다음에 이런 색들을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중 그라데이션, 연한 하늘색, 울트라마린, 프러시안 블루 배합으로 해볼 겁니다. 밝은 색에서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화되는 그라데이션인데, 호라이즌 블루와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서 중간색을 미리 만들고, 울트라마린과 프러시안 블루를 섞어서 또 중간색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밝은 하늘색을 칠해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중간색을 조심스럽게 섞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울트라마린과 프러시안 블루를 조심스럽게 연결해주고 마지막에는 프러시안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보시면 점점 밝아지면서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플랫워시 기법 참 재밌죠? 우울할 때 그냥 칠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울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칠하면 그냥 최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채화 테크닉 웨트앤웨트 기법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법만 확실히 익혀두시면 수채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했던 클랫 워시. 자,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위에서 아래로 혹은 이렇게 아래에서 밑으로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자, 하늘색에서부터 점점 진한색으로 세 가지 톤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